내년에 윤훈의 출연 한번 성사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훈의 출연 한번 성사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런 굵직굵직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와. 해내야 됩니다. 미쳤나 봐. 저. 여러분들 아시죠? 야 진짜 야. 폭주다 폭주. 참나. 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. 은혜 얘기 자꾸 하는 거 이것도 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. 자 내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깐종력 내년에 더욱더 여러분들께 내년이 기대되는 자. 그만 그만 그만해. 그만 그만 아 1분 다 지났어. 아 저요 예 진짜 실제로 이거 뭐 그냥 사심 없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. 만약에 내년에 제가 윤은혜 씨 섭외에 성공을 한다면은 잠시만요. 이게 일단 예.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할 때는 네. 보통 상대 후보가 뭐 낸 어떤 공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 공격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. 아니, 제 공약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. 본인의 공약을 저를 왜 끼어듭니까? 아!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. 익스큐즈를 한번 익스큐즈를 섭외는 가능을 한 건지 아직 섭외를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? 그쪽에 물어봐야지. 예!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들 예민하시네.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까?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중국 씨 의견만 물어보십니까? 궁금한 게 왜 중국 씨 의견만 물어보십니까? 갑자기 제 의견도 중요하십니까? 아 그래요? 잠시만요. 아, 그래요? 왜 저는 왜 빼놓으세요? 송지호 씨 괜찮으신 겁니까? 전 싫습니다. 전 싫습니다. 잘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윤은혜 씨 나오는 게 싫어요? 아니, 팀 내 반대가 있네요. 네. 아, 이런. 자, 그렇지만 이렇게 반대를 하시더라도 네. 오히려 이게 관심이 더 올라가요. 아, 좋다. 자, 한번 어찌됐든 저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프라이데이.